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희 단톡방에 배운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랬거든요. 몇 명 있는 거야. 귀신하고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. 이제 애들이 표현을 못 하길래 만큼 좋지 이렇게 얘기했어. 정말 꿈속인 그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잘. 그다음에 기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. 기접이란 귀신과 같이 접한다는 거거든요. 딴 말로 하면. 귀신과 섹스하는 거예요. 이런 얘기 되나? 성교 관계를 가지는 건데 저도 사실은 해봤어요. 해봤는데 정말 좀 짜릿하더라고요. 사랑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. 그래서 저희 단톡방이나 오시는 손님한테도 제가 기접 해봤냐고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해봤냐니까 다 해봤대. 근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한데 연예인이야. 그러니까 더 좋대. 그래서 표현을 한다면 이제 오르가즘 사람과 했을 때 오르가즘의 10배? 그럼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.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한다. 두 번째는 좋아서 한다. 세 번째는 내가 불러서 한다. 할 때는 좋지. 달콤함도 있지. 그치? 마약과도 똑같지. 중독성 있는 건 인정해요.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귀신을 찾고 내가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? 정신질환 온다니까요. 정신질환이 오면 이제 거기서만 끝나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. 어떤 남자분인데 자기는 어떻게 섹스를 하려고 기접을 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사주에서 사대에서 안 맞아서 주당을 놔두다 보니까 기접까지 온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섹스는 아니야. 그냥 만지는데 와서 만지고 앉는데 들어오는 느낌이 처음에는 그냥 아 느낌 쎄하다 하고 뒤만 돌아봤대. 어느 순간 들으니까 뭐 이렇게 숨소리처럼 뭔가 소리가 들린대. 그 다음에 뭔가 슥 스치는 느낌이 나더래.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이분이 자살했거든요. 자살하기 한 달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침대에 자려고 누우면 그 이제 여자 귀신인데 뱀처럼 들어온대. 그래서 침대가 울렁이는 느낌이 느껴지더래요.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뱀이 왜 사람 감듯이 있잖아요. 팔로 이렇게 싹 감는데 뱀이 칭칭 감는 것 같고 눈을 떠 자는 게 아니야. 꿈속이 아니야. 현실에서도 움직이지를 못하겠대.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집을 안 들어가고 방황하다가 자기가 그냥 오토바이 질주해서 빵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. 이거 기적 좋기는 좋아요. 근데 좋다고 내가 불러서 하시면 안 돼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. 하다가 중단한 사람들을 하니까 이게 안 좋은 거 알고요. 자살한다는 얘기를 저번에 들어가지고 저는요. 꿈에서요. 꺼지라고 욕했대.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기접이 안 되더래. 자, 기접보다 약한 게 빙의, 그다음에 그 밑에 주당, 그죠? 그다음에 분신사바에서 사람 부리지 말고 집에 초, 향 키지 마세요. 무당되실 거 아니면 키지 마세요. 정신도 안 좋아지고 또 내 육신의 고통까지 또 같이 오게 되고요. 이게요 본인만 나빠지면 괜찮은데 본인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, 내 가족도 같이 왜냐면 한 사람하고 놀면 재미없잖아. 이 사람 저 사람 다 찝쩍거리게 된단 말이야. 본인 때문에 내 가족까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그 지역마다 다 영검하신 선생님들 많잖아요. 즐기시지 마시고 정리할 부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. 정리할 부분 정리하시고 맺을 거 맺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네, 이제 기적 좀 세끈하기는 한데 그 유혹에 빠지시다 보면 자살까지 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